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우리 유상통 합격자 여러분들 만나서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계리직은 여성 합격자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남성 합격자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뭐 그냥 성함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저는 강원청 이제 합격자 윤정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강원청 20대 재시생 합격자 박정열이라고 합니다. 재시생 합격자, 재시면은 22년도 때는 피기 탈락? 네, 그 금융과락이 나가지고. 금융과락이요? 네, 시험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다행히 2023년도 시험이 있어가지고 다시 좀 용기를 내서. 그러면 22년도 시험 끝나고 네. 계속 이어서 계속 하셨어요? 아니면 뭐 텀을 두고 나중에 뭐 공고나고 시작하셨다든지 어떤 경우세요? 사실은 그게 좀 후회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공고가 안 날 것 같아서 기다렸거든요, 공고 날까지. 그래서 그 시험 본다는 그 공지 있은 후부터 다시 공부를 본격적으로 드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리직 시험이 딱 고정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날짜가 딱 정해지면 맘먹고 막 할 텐데 이게 다음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더라도 대충 하게 되고 또 대부분의 분들은 잊었다가 이제 다음 시험 공고 나면 그때 하느라고 또 갑작스럽게 막 후다닥 준비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 재시생분들은 그 가상의 시험 일자를 정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가상의 내년 언제쯤으로 날짜를 딱 정해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준비하셔야지 아니면은 이게 어영부영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떠세요? 초시 이번에 합격?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초시로 합격했어요. 몇 개월 정도 준비하셨어요? 총은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네, 준비했어요. 6개월. 야, 그러면은 물론 아주 초단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빠르게 합격을 하신 경우인데 네. 혹시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뭐가 베이스가 좀 있으셨을까요? 뭐 한국사 뭐 전공이라거나 커밀 전공이라거나 뭐 관련된 학과? 네, 제가 개발자로 좀 일을 했어가지고 컴퓨터에 대한 좀 자신감을 좀 있는 상태로 시작을 했긴 했었어요. 근데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분야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컴퓨터 쪽은 잘 하신다라고 봤어야 되겠네요, 그죠? 맞아요. 용어 같은 것도 조금 이해도 빠르게 됐고요. 네. 제가 아는 건데 이제 이론 같은 걸 들으면 아 이게 이런 이론이구나 라는 것도 좀 빠르게 파악이 된 것 같긴 해요. 6개월 합격하셨다라고 하면 이게 혹 잘못 들으시는 분들이 특히 요즘에 그 계리직 카페에서 그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기 합격자라는 후기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리직 시험이 그렇게 쉬운 건가 짧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그래서 높아지면 이제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단기 합격하신 분들 중에는 물론 이제 베이스 없이 시작하셔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단기 합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일반 쪽 관련된 뭐 어떤 지식이 좀 있으셨다거나 뭐 한국사 전공자이시라거나 아니면 뭐 이전에 다른 직렬을 준비하다 오셨다거나 뭐 요런 게 연결돼서 단기 합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라 혹시라도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 뭐 계리직 시험 막 하기 쉬운가 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네. 올해 합격자들 저희가 통계 대충 내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재시생 합격자분도 굉장히 많고요. 재시 아니라 뭐 두 번, 세 번, 심지어 네 번까지도 시험 응시하셔서 합격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리직 시험 뭐 단기로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시로 처음 응시했는데 합격했다는 분이 69명입니다. 손 들어봐 주세요. 첫 시험 응시하고 합격하셨다는 분들 와 잘들 하셨네요. 두 번째 응시에 합격하셨다는 분이 109분이고요. 세 번째 합격하셨다는 분이 101분입니다. 네 번째가 31분 계세요. 박수는 나중에 치셔야 되는데 다섯 번 이상이 18분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계리직 하면 사실 이제 여성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여성분들이 하는 걸로들 많이들 생각들 하시잖아요. 계리직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체국에서 실제로 일하는 형님이 계셔가지고 먼저 제안을 받게 됐었고 또 제가 우편 집중국에서 그 계약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이 저한테 있어서 좀 친근하고 아, 우체국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어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계리직이 있는지는 몰랐고요. 근데 컴퓨터 일반 과목이 있고 또 영어가 안 들어간다 이런 소식만 듣고 이제 계리직 공무원을 제가 알아봤는데 내가 해도 잘 하겠네 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준비하시면서 어느 과목이 제일
힘드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금융이 보험도 들어가잖아요. 네. 보험에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외울 것도 너무 많고 조금만 글씨가 틀려져도 틀리는 문제로 바뀌잖아요. 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정신만 나가면 틀려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금융이 제일 어려웠었고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친숙하지 않았고 상품이 다양한데 사실 깊게 들어가면 답이 없잖아요. 막 이런 것도 보고 특히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세분화해서 다 알 수가 없는데 안 챙기기도 뭐하고 그래서 조금 많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사실 한국사가 아무래도 좀 어려웠습니다. 한국사. 뭐 모든 과목이 쉽지 않아요, 정말. 그죠? 한국사도 그렇고 우편금융 다 막상 공부해 보시면 우편금융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간이나 길게 잡으면은 좀 그나마 날 텐데 이게 항상 시험 공고나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자료 발표를 하니까 정말 이 단기간에 누가 이거를 더 얼만큼 암기하느냐인데 물론 뭐 매순간 힘들긴 하지만 또 특히 또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막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극복할 수 있는 뭐 노하우나 정말 힘들 때는 난 뭐 이렇게 뭘 했다거나 이런 거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뭔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뭔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알던 건데도 갑자기 생소해지는 좀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저는 우선 좀 잠을 많이 잤어요. 잠을 자면서 머릿속에 있는 것도 정리도 되고 체력도 보충이 되고 이랬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휴식을 취하는 것도 수험생활의 과정이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불안하니까 막 쉬고 나서 막 아 나 너무 쉰 거 아니야? 막 이런 뭐랄까 그게 거꾸로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맞아요. 다음날 막 그것 때문에 더 공부 안 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쉴 때 푹 쉬시고 그것도 안에 과정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히 한번 떨어져 본 입장으로서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초조한 마음도 들고 또 주변의 기대 이런 것들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앉아 있어도 어차피 공부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잘 안 되기도 하고 해봤는데 그래서 일단 밖에 나갑니다. 달달한 거를 사가지고 커피랑 같이 나가서 산책도 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는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멘탈 관리잖아요. 이게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좀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 안 될 때 이제 스스로를 좀 긍정적 생각으로 좀 이게 뭔가 좀 바꾸는 이런 멘탈 관리가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 때는 잠깐 쉬어가야 돼요. 그것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다시 또 열심히 또 달려가시고 그런 좀 뭐랄까요? 멘탈 관리와 함께 좀 밀고 당기는 이런 것들을 좀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장 가셔서 막상 어떻든가요? 많이 떨리시던가요? 시험을 시작하고 한 5분 정도? 5문제 정도까지 풀 때는 좀 많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5분 정도 지나니까 좀 마음의 평화가 좀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별로 떨리진 않았어요. 시간 배분은 계획한 대로 어느 정도 되셨어요? 오히려 조금 남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남고. 네. 순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도 이제 그런 쪽에서 좀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합격자분들이 이제 나는 이런 게 도움이 됐다. 나는 이런 게 도움이 됐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 우선을 제가 해보니까 저한테 도움되는 게 있고 저한테는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찾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변수 같은 게 생겨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갈 때까지 무언가 그대로 될 수 있게 그걸 미리 연습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모두 성향이 다르잖아요. 공부하는 성향도 다르고 합격하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선별해서 개개인의 어떤 그 성향에 맞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무작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시험장이 친숙하고 덜 긴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연습이 결국에는 당락을 좌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상통에서는 봉투모의고사를 또 진짜 실제처럼 준비해 주시고 시간 맞춰서 입장하고 모든 과정을 진짜 실제랑 최대한 동일하게 환경을 구성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시험 당일날에도 약간 크게 긴장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해봐야 돼요. 막상 가서 이렇게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실제로 해보고 그걸 반복해서 몸에 배도록 만들어야 아까 말씀하신 변수가 안 생기거든요. 면접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같은 스터디 조원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 두 분이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조 전원 합격, 이게 인터뷰하는 조마다 다 전원 합격이네. 전원 합격 하셨어요? 네, 전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분이 다 남자분이세요? 어떻게 구성됐었어요? 남자 두 분, 여성 두 분. 네, 이렇게. 연령대는 어떻게? 40대 이제 여성분 한 분, 그리고 20대 후반 여성분 한 분, 그리고 저희 네, 30대. 20, 30, 40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20대 후반, 30대는 거의 비슷한 연령대고 네. 한 분이 이제 좀 40대를 조금 이제 높으시고 그랬겠네요. 네. 스터디, 제가 그래서 이게 매번 강조를 드려요. 진짜 느끼셨겠지만 게리직 면접은 진짜 스터디가 중요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게리직 합격은 딱 두 가지 요소예요. 진짜 스터디 팀원들 좋은 인연 만나는 거하고 면접관 좋은 인연인 분 만나는 거하고 그걸 알 수 없으니 더 힘든 거고요. 면접 준비하는 과정 많이 힘드셨을 건데 스터디 팀원들하고 한 주에 어느 정도 모이셨어요? 저희가 강원도잖아요. 네. 원주 두 분이고 속초 네. 한 분, 동해 한 분이었거든요. 속초동해, 원주 속초동해도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산맥, 큰 산맥이 하나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많이 만나려고 한 게 그래도 저희 모임 면접 전에 한 번 두 번 만났죠? 그죠? 네, 맞아요. 두 번 만나, 저희 모임을 해서 연습하고 토탈 3회 만난. 세 번 만나고 주로 온라인으로 주로. 네, 그러면, 주로 온라인으로 네, 만나게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서로. 그럼 어떻게 보통 진행도 하셨어요? 이게 뭐 실제 면접처럼 같이 이렇게 묻고 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운영들 하셨나요?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뭐 이제 모의 면접을 저희가 빨리 해봐가지고 네. 그때 방향을 좀 확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면접 준비라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색깔을 좀 찾아주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는 모의 면접을 지적으로 했어요. 충분한 연습을 하고 나서 하자. 왜냐면은 저희가 이전에 보니까 모의 면접 신청할 때 보니까 앞쪽에 모의 면접을 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직 연습도 안 됐는데 무슨 면접을 모의 면접을 하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뒤쪽 날짜를 잡고 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적을 받고 뭔가 코칭을 받아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쨌든 스터디원들끼리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전부 다 비전문가들이잖아요. 면접에 대해서 비전문가들끼리 서로 하고 있으니 이게 맞는 방향인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아, 모의 면접 빨리 해야 되겠다, 차라리. 빨리 땡겨서 해버리고, 그리고 뭔가 방향 찾아서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올해는 모의 면접을 땡겼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궁금한 거 있을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라도 코칭해 드릴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코칭을 또 추가해서 넣은 거거든요. 잘 보신 것 같으셨어요? 면접 때? 어떠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서 보니까 되게 좋게 봐주실 는 구석도 좀 많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하였거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서? 네,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이게 떨리고 이제 일단 잘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말도 더듬고 그리고 사조서도 사실 제가 쓰던 방식이 아니니까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약간 이런 그리고 떨리니까 더 생각도 안 나고 막 이랬는데 너무 떨어서 그런지 면접관님이 심호흡 한번 크게 한번 하고 가실게요 이 정도까지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당시 그때는 이게 되게 안 좋은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모습도 되게 좋게 보신 것 같고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벌써 면접 생각할 이유는 없겠지만 면접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아까 그 인간적인 부분으로 좋게 봐주신 것 같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떨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그냥 사람과 사람의 대화거든요. 당연히 그 면접관들도 알고 있어요. 면접관도 자기도 저 자리에 앉아있으면 떨릴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떠는 모습, 긴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려고 노력하는 뭐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공감하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당황도 하고 모르는 질문 나오면 이제 그런 사람과 사람의 그냥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답변 잘해야 되는 걸 생각하고 떨면 안 되고 무조건 막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게리직 면접은 거꾸로 망하는 거죠. 면접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또 준비하면서도 꼬리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비해야 된다 또 압박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나오실 거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잘 보는 것 자체에 조금 성공을 의미를 두자 하고 이제 당차게 나갔는데 근데 운이 좋게도
제가 뵀던 면접관님 분이 생각 이상으로 되게 친절하시고 생각보다 편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끝나고 나면은 항상 합격자분들 면접 끝나고 나면 좀 허무하다 말씀들 하세요. 야, 이런 거였구나. 진짜 제가 항상 뭐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고 나오면 된다라고 막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런 거였구나. 근데 이제 이게 막상 준비할 때는 걱정되고 또 막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에 막 시달리게 되죠. 사실 우체국은 남성분들 좋아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남성분들. 왜냐면 남성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게리직은 아시다시피 이제 여성분들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가시면 아마 좋아들 하실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공무원이 됐다라고 해서 마냥 장밋빛 인생이 열리고 뭐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가면 또 힘든 일 나름 또 있을 거고 뭐 생각지도 않았던 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좀 이런 공무원이 돼보고 싶다 뭐 이런 포부나 이런 거 좀 있으실까요? 사실 면접 준비할 때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면접도 사실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포장된 본인의 모습은 결국에 들키기 마련이니까 제 본연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고 그때 마지막 할 말을 저는 했는데 그때 한 말인데 이제 우체국에 찾아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고 또 공정성 있게 해서 이제 우체국에 대한 신뢰를 저를 통해서 이제 우체국의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공무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면접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 공무원으로서의 포부도 사실 그런 쪽이긴 해요. 네, 일단은 계리원으로서 또 제가 우체국을 꽤 자주 방문하거든요. 물건 거래한다든지 그럴 때. 근데 그럴 때 제가 뭐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으면은 되게 친절하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체국 분들 되게 친절하시고 좋다 해서 우체국 이미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해주신 것처럼 저로 인해서 우체국의 이미지가 또 대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떻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먼저 다가가주는 그런 우체국 대원이 돼서 우체국에 대해서 조금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맞아요. 저도 우체국 자주 가거든요. 가서 보면은 어떨 때는 좀 힘들겠다 이런 것도 들긴 해요. 연세 드신 분들 오셔갖고 막 잘 못 알아들으시고 이러면 막 그래도 끝까지 설명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했었는데 두 분 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포부 그런 생각 이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앞으로 더 힘든 일도 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내실 것 같아요. 오늘 특이하게 남성 합격자 두 분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합격자와의 대화는 가급적 뭐 강의 홍보 목적보다는 수험생 여러분들과 또 경험하신 이야기들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두 분 합격자분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약주 좋아하시나요, 술? 아니 그 경사가 있는 날에만 조금 마시고 있습니다. 잘 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예 술을 한 잔도 못 해가지고 한 잔도 못 하세요? 네. 아예? 네, 한 잔 먹으면 얼굴이 싹 빨개지면서.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어제 이제 우리 합격자분들 만나뵌다 해가지고 어제 제주도에 소품점에 갔어요. 제 딸아이하고 그래서 좀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좀 기억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골랐는데 하나가 이게 하나가 술병하고 술잔이거든요. 좀 전혀 못 드시는 분보다는 그래도 한두 잔이라도 드신다니까 그래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커피는 드시나요? 네, 커피는 너무. 요거는 먹을 잔이거든요. 요거 감사합니다. 한번 뭐 꺼내서 보셔도 됩니다. 뭐 제가 감사합니다. 잘 마음에 들게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즐거운 시간 가져서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 밝은 모습도 보고 이렇게 에너지 받으면 제가 더 좋아요. 합격자분들 에너지를 이렇게 또 받아야 또 저도 보람도 느끼고 또 다음 시험 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또 힘들지만 또 같이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거든요. 좋은 에너지 전해주신 두 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합격자와의 대화는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